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. 새 출발, 새 학기. 시작이란 단어엔 항상 설레임이 따른다.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리라. 바로 미국의 락그룹인 영 아메리칸스와 3일간의 축제. 17년 전 결성된 영 아메리칸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그룹이다. 영 아메리칸스가 일본의 하다노시 아이들을 찾았다. 세노 1, 2, 3, 4, 5, 6, 7, 8, 9, 가와이 춤 나도 너무 웃긴 가수 쭉 와가다 왔다. 음악이야말로 장벽 없는 만국 공통어임을 증명하고 있는 음악그룹 영 아메리칸스. 이들이 음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3일간의 기록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? 그리고 And at the end of it, the kids will know a full one-hour show of all different song and dance. 넓은 강당에 소박한 무대가 자리를 잡자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첫 인사부터 놀라웠다. 낯가림이란 두터운 장막을 순식간에 걷어치운 첫 대면. 이것이 영 아메리칸스의 첫 번째 기적이다. 이곳에 모인 아이들도 대부분 처음 보는 사이다. 낯선 이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운 아이들. 3일간 이들과 함께 펼쳐질 기적의 순간이 기대된다. Okay, before we do anything else, I want to ask a couple of questions. First question is, who wants to have fun? Yeah! 미유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결정했다. 이 신나는 노래와 춤에 마음 움직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. 그런데 이도저도 관심 없다는 듯 한 단원의 신발끈에만 집착하는 이 녀석. 녀석의 이름은 유타. 당장 두 번째 주인공으로 결정. 주의가 산만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을 고치려는 목적이다. You will all do everything. 3일 안에 아이들이 해내야 하는 건 대형 음악극. 그 짧은 시간에 가당키나 할까? You must have an open mind. So that means no matter what, you are willing to try new things. For the next 3 days, we all are one big family. 단원들은 다이나믹한 춤을 무기 삼아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. 이때 미유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.
창피함 같은 주눅든 감정은 버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열린다는 걸 단원들은 춤으로 말해주고 있었다. 이제부터 아이들은 자신이 마음에 든 단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단원과 함께 3일간 연습을 함께 할 것이다. 여기저기 흩어져 연습하기 시작한 아이들. 팀을 배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단원을 선택하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. 변화는 결국 스스로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것. 이 특별한 수업에 참가하려 일본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. 3일 동안 자녀의 변화를 렌즈에 담을 요량인가 보다. 孫が 自分の方から行きたいとヤングアメリカン でどうですか、感触いかがですか。まだ前半というか5分の1ぐらいしか見てないんですけども、子供は笑顔で接してますので、楽しそうだ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雰囲気で感じてます。テレビでは見ていても、実際に接触することで随分子供の中で 세계가 広が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ね。 강당 밖으로까지 나와 연습에 열중인 팀도 있다. 집중을 못하는 듯한 유타도 잠깐을 못 넘기고 잘 따라하나 싶더니 또 혼자만의 세계로 빠진다. 쿠키 모니카 나니? 웬만해선 아이의 장난에 규제를 걸만도 한데 영 아메리칸스의 수업에 그런 건 없다.